어, 그 얘기 좀, 야, 그렇게 많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. 어, 많은데요? 재밌는 게임들이라 굉장히. 먼지는 알아요. 어, 저. 뭐지? 저 전기, 저 있잖아, 거짓말 탐지기.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? 아닙니다. 그럼 내려오시죠. 우리 집에서 인양반이 인양반이 나왔네. 인양반이 인양반인 사두한테 의도가 있단 얘기지. 야, 이거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걸. 결론적으로는 전 나한테 좀 당했거든. 딱 보니까는 다 이길 것 같더라고. 나도 이제 게임 한 게임 하고 한 게임. 일단 이거 먼저. 어, 저거 봐 이제. 아, 어, 저거. 또 재밌는데? 아, 이건 안 해봤는데. 룰 너무 간단합니다. 그냥 이 칼. 저건 복불복이죠. 어. 해적 게임. 제가 나오면 걸릴 거잖아요. 네. 돌아가면서 한 명씩 넣는 건데 딱 하나가 넣자마자 이 통 아저씨가 튀어 오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. 걸려갖고 어찌 되는데? 딱밤. 아, 딱밤 때리기도 있고요. 아, 딱밤. 아, 잡아낼 수 있나요, 과연? 어. 딱밤이 제일 무난한. 잔인하지 않습니까? 왜요? 왜요? 잔인하지 않습니까? 아니, 지금 이 사람 모양을 해놓고 칼을 찌른다는 게. 아, 시골합니다. 또. 야만스러울 것까지는 없지만도. 사람 아니에요? 여러 가지로 부딪히네요.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? 해적. 나쁜 사람이에요. 네. 나쁜 사람. 아니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은데 왜 해필 사람을 찌르려고 그럽니까? 이 사람이 아무리 해적이고 나쁜 짓을 했대도 그거는 국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지. 우리가 왜 안 하는 걸 안 하는 왜 이걸로 칼로 이 사람을 재밌는데 우리가 벌을 줘야 된다는 얘기. 저런 두집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. 네. 이거는 갑자기 제한테 생명을 불어넣네. 아, 이거는 그냥 생트집입니다. 그러면 이게 재밌는지 없는지 한 번만 해보시죠. 뭐. 게임인데. 그래요. 본인이 또 때릴 수도 있는데. 제가 막 달래고 있잖아요, 지금. 이거 누가 한숨을 쉬어야지? 지금 누가 한숨을 쉬어야지? 잘은 모르겠지만. 이건 없던 일로 하고. 아니 일단 빼고 네, 우리 넷이 하자. 이건 좀 잔인해 보여. 예예. 말씀을 듣고 아, 보니 또 우리가 자, 해적 아저씨한테 너무 저는,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. 해적 아, 아저씨. 아, 맞춰드리네요.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이걸 꽂았을 때 얘가 튀어 올라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얘는 죄가 없어요. 지금 안 꽂았지 않습니까 저는. 얘는 살렸지 않습니까. 아, 나 참. 어, 네. 하잖아. 하네요. 하네. 제일 과감하게 꽂네. 질이 점점 있지 않습니까? 사안이. 진짜 사안. 잘 보자라. 와. 아니, 어딘가 누군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전혀 의심이 많으시구나. 농담이에요. 아니. 아유, 그러면은 다 피하죠. 재미없지, 다 피하지. 어, 어, 긴장되네. 제발 하나 뽑아준다. 아, 좋아. 아유. 아니, 이렇게 좋아하시면. 아니, 그럼 게임만 하시면 이렇게 좋아하시면. 자, 지금.